한국 축구 역사상 FIFA 주간대회 사상 첫 결승전을 치르는 20세 이하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을 응원하기 위해 동두천 시민들이 중앙 도심광장에 모였습니다. 우크라이나와 겨루는 이번 경기, 경기 시작 시간은 16일 일요일 새벽 1시지만 토요일 저녁 11시부터 시민들은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축구팀을 응원했는데요. 미리 나와서 준비된 축하 무대도 감상했습니다. 폴란드 우치에서 열린 우크라이나와의 2019 FIFA U20 월드컵 결승전. 전반 5분 페널티킥으로 선제골을 넣은 우리 대한민국. 와, 시민들의 응원 열기가 정말 뜨거운데요. 저기 열심히 응원하고 계시는 최용덕 시장님도 보이네요. 결과는 아쉽게도 1-3으로 우크라이나에게 역전패를 당했지만 한국 축구 사상 FIFA 대회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거뒀던 이번 경기였습니다. 이 순간을 함께한 동두천 시민들은 밤잠을 잊고서 응원했던 이 날을 평생 기억할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경기는 우크라이나가 3-1로